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JJ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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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최근 3일간 아주 특별한 도전을 해봤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바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과자만 먹으면서 3일 동안 생활하기를 체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과자를 뜯어서 질소 대신에 과자로 채우면 과연 과자가 몇 봉지나 들어갈까라는 것을 주제로 컨텐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오늘은 이렇게 다섯 종류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걸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과자가 엄청나게 많이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혼자서 막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과자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 이걸로 또 다른 컨텐츠를 해보자 하고 즉석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3일 동안 과자만 먹기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도전 과정을 함께 보시죠. JJTV 구독 플리즈. 와, 이걸 다 먹겠다 그랬다고 내가? 몇 봉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봉지를 먹어야 돼? 일단 퇴근하자. 아, 과자 열세 봉지를 과연 며칠에 먹을까요? 네, 현재 시각 2시 28분입니다. 9월 4일 월요일 보이시죠? 지금부터 제가 뜯었던 과자들로만 네,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단 허니버터치. 맛있어. 밥 대신 이것만 먹는 거예요. 자, 냄새를 맡고 한 마리 왔습니다. 두 마리 왔습니다. 뽑을까? 아이, 과자는 주면 안 돼. 미안하다. 니 줄 게 없다, 국회야. 안 돼.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찍는 거야? 과자만 먹고 생활하기. 며칠에? 며칠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과자 갖다가 뭐 실험을 했는데 열 몇 봉지를 까가지고 그걸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먹을 때까지만 하는 거야. 아빠 뽀. 아빠 뽀. 과자 줄게. 과자. 아빠 뽀. 에이. 과자. 아빠 뽀. 남은 많은 과자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다 먹지. 저는 이 과자들을 버릴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야, 버리자 그러지 그랬어. 저의 다음 컨텐츠는 여기 있는 이 과자들 네. 다 먹을 때까지 실험을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말을 왜 했어, 이 새끼야? 5시 57분 9월 4일인데 일단 지금까진 맛있고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씩 천천히 집어먹으니까요. 자, 일단 제가 자고 일어나서 또 이 과자를 브레이크패스트로 먹는 것을 보여드리죠. 굿모닝. 아, 9월 4일 2시 23분 과자. 아, 아침부터 과자 먹으니까 속이 그냥 왜거 니글 과자를 딴 걸로 바꿔야 되나? 아, 말 없어. 벌써 맛 없으면 안 되는데. 과자는 맛있다. 이건 맛있는 거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 거다. 보송아. 아. 아빠 이것만 먹고 살아야 돼. 와.
자,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그래도 꽤 좋은 것 같은데. 아닌가? 출근하겠습니다. 아, 아침을 과자로 때웠더니 확실히 몸에 힘이 없네요. 좀 뭔가 좀 우유에 말아먹을 수 있는 과자를 사서 우유에 말아먹을 걸 그랬어. 네, 아, 지금까지 이제 편집하고 일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맛있게 만들어 먹으려고 지금 장 봐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 이왕 먹을 거 맛있게 먹어야지. 나 지금 벌써 살 좀 빠진 거가 안 빠졌구나. 그래, 과자를 먹는데 살이 빠지겠어. 도리토스, 체다 치즈, 피자 치즈, 토마토 소스, 매콤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설라!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접시에다가 과자를 때려 붓는 거예요. 이걸 숟가락으로 좀 해야겠다. 젓가락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찾는 거 없으면 진짜 짜증나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 뒀는데 누가 쓴 거야? 체다 치즈와 피자 치즈를 섞어서 다 올립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렌지에 들어갑니다. 3분! 아, 치즈가 안 녹았어. 1분 더! 가자! 끝났다! 아, 조금만 더 돌릴게. 아, 맨! 자,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아, 늘어납니다. 보이십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거야. 그래, 이렇게 먹으면 과자 맛있지. 달콤함에, 짭짤함에, 그 아까 소스의 매콤함에, 거기에 모짜렐라 치즈, 그 치즈의 그 쫀득쫀득한 모든 식감을 다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맛있다. 아, 진작에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먹으면 식사지. 그래, 이 정도면 식사야. 바로 이 맛이야. 오, 맨. 아, 일단 오늘 첫날 과자만 먹고 생활하기 한번 첫날을 보내봤는데, 아직까진 할만한 것 같아요. 아직까진 할만하고, 아, 단점이 좀 있다면은 입천장이 지금 따갑기 시작했어요. 과자만 먹다 보니까 입천장이 조금씩 까지나 봐요.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간이 밤 10시 19분이고요 이제 저는 동영상을 이제 하나 업로드를 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과자를 집에 안 갖고 가서 과자를 못 먹었어요. 과자를 못 먹었고 밥도 안 먹었습니다. 과자만 먹기로 했으니까. 아, 근데 이게 과자 안 먹으니까 단점이 있네. 예, 똥이 안 나와요. 와, 진짜 내 아침에 시도를 몇 번을 해봤는데 진짜 이거 변비 걸려요. 과자만 먹으면은 안 되나 봐. 이제 한 큰 걸로 한 네 팩 남았나? 세 팩 남았나? 아, 그것만 먹고 이제 안 먹어야지. 와, 속도 진짜 니글니글하고. 어제 제가 막 요리 만들어 먹었잖아요. 막 나초 막 만들어 먹었는데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아직도 속이 더부룩하고 그래서 아침에 막 배고프다는 생각조차 안 났어. 밥 먹자. 아, 예. 허니버터칩부터 좀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제 허니버터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근데 속이 지금 되게 니글니글하다.
되게 니글니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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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과자만 먹으니까. 근데 먹은 게 소화만 돼도 어느 정도 먹을만 하다는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소화는 안 되고 속은 갈수록 니글니글해지고 입천장은 까지기 시작하고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을까? 그리고요, 과자가 점점 맛이 없어요.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이거 다 어떻게 해 먹지? 끓여 먹을까? 아,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계속 먹을 거예요. 다 먹을 때까지. 제일 괴로운 건 화장실을 못 간다는 겁니다. 아, 화장실을 갈 수는 있어요. 못 싸요. 요만큼 남았는데요. 이따가 점심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점심을 먹어야 돼. 점심을. 아, 이거 허니버터. 아, 배는 고픈데, 이제 배는 좀 고파졌는데, 이제 소화가 됐어요. 이게 어제 먹고 잤는데 아침까지 속이 안 좋다가 지금 시간이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4시 39분. 아침에 그나마 좀 먹었는데, 일단 허니버터칩 이거부터 끝내야겠어. 이게 제일 많았거든요, 양이. 그래도 제일 많았던 거 다 먹었으니까. 형 식사 안 하세요? 뭐예요, 이게? 식사. 그게 식사예요? 식사. 야,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과자만 먹어. 밥 먹었냐? 형 죽어요. 전 먹었죠. 형 죽어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아. 똥도 안 나와. 이게 뭐야? 아니, 사무실 왔는데 과자가 있길래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다 먹지 말아서 했어가지고. 아, 또 뭘 찍으시는구나 했죠. 이거를 너네가 먹으면은 내가 여태까지 과자를 먹은 게 지금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쵸. 먹을 걸. 과자만 이렇게 먹으니까 짜고 느끼하고. 안 되겠다. 어제 먹은 거랑 비슷한 걸 만들 건데 좀 새롭게 만들어볼게요. 새롭게. 너무 느끼해서 안 되겠어. 갑시다. 네, 현재 시각은 9월 5일 화요일. 아!